작은 꽃 야생화 핀을 잘 맞추는 저희 방법을 얘기 드립니다. 꽃이 한 송이면 핀 맞추기 쉽지만 여러 송이 같으면 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송이 핀 맞추면 뒤 배경이 흐리는 상태에서 선명하여야 합니다. 카메라 사용은 소니 알파 6600과 마이크로 90mm입니다. 그리고 작은 꽃 열 송이를 찍기 위해 수동 MF를 사용하며 본인은 낮은 삼각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사판도 준비합니다. 꽃사진 야생화 핀을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에서 시도 조정하는 소니 알파 6600 같은 경우 뷰파인더 옆에 시도 조절을 하는 디옵트 조절 다이얼이 있습니다. 적색이 디옵트 조절 다이얼 조정 부분입니다. 디옵트 조절 다이얼 조정은 반드시 조정하여야 좋은 카메라 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눈은 피로감이 오면 수시로 시도가 달라지니 책 글자나 병 포지를 이용해서 시도 조절을 미리미리 합니다. 꽃이나 곤충 핀을 정확하게 보고 맞추기 위해 뷰파인더의 디옵트 조절 다이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메라의 디옵트 조절 다이얼 조정은 필수적입니다. 적색 부분이 시도 디옵트 조절 다이얼입니다. 왜 카메라 디옵트 조절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거의 바람꽃 예를 들어 꽃 한 송이만 핀을 맞추든지 아니면 여러 꽃 송이 핀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사진이든지 영상이든지 핀 맞춤은 최우선이고 기본입니다. 일단 카메라 디옵트를 조절을 한 다음 끈의 바람꽃 수술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맞춥니다. 뷰파인더의 시도 조절인 디옵트 조절은 일상이자 정확한 핀 맞춘 첫 기본이며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한 디옵트 조절 후 정확한 핀 맞춤과 방법을 얘기해 봅니다. 이것이 첫 만난 끈의 바람꽃입니다. 주위의 나무 가지와 낙엽이 너무 산만합니다. 꽃이 상하지 않게 조심하며 꽃 주위의 나무 가지를 살짝살짝 드러냅니다. 그리고 카메라 뷰파인더를 보니 좌측 꽃핀이 맞지 않고 꽃 노출이 조금 밝아 노출을 약간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72V로 내리고 조금 가까이 가면서 좌측 꽃핀이 맞지 않는 조금 먼 거리를 당기기 위해 카메라를 좌측으로 옮깁니다. 다음 사용자 지정 버튼 3에 초점 확대를 선택합니다. 핀 맞춤 사용 때 많이 사용하는 확대 버튼 C3에 저장합니다. 이때 카메라와 꽃이 일직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조리개는 F4 정도로 조정하여 조리개 F4 정도 옅은 심도로 꽃의 전체 핀을 검색합니다. 지정된 카메라 C3 버튼을 두 번 눌러 확대시킵니다. 카메라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시켜 전체 4핀을 검색합니다. 이때는 물론 낮은 삼각대와 수동 초점 맞춤 사용대입니다. 카메라를 이동시켜도 그래도 핀이 어느 한 부분 꽃송이 핀이 불량하면 조심스럽게 꽃줄기를 손가락으로 앞뒤로 밀어 수정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근하고 쉽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강산 자연에 야생화 손상이 가는 위배 방법입니다. 나머지 조금 핀이 부족한 것은 조리개 F4에서 F5.6 정도로 올려서 조리개 심도를 이용하여 핀을 살리며 적색
앞부분까지 핀 분량은 제외시키고 사진 같으면 앞부분 다섯 송이 꽃 위주로 핀을 맞춥니다. 아쉬운 감이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좌에서 우 밑으로 시선이 흐르는데 꽃 한 송이가 흐리니 아쉽습니다. 뒤 꽃 한 송이 핀을 수정하기 위해 다시 카메라 앵글을 높여서 조리개 F5.6과 F8 중간에 놓습니다. 이때 반드시 꽃 뒤 바위 배경 흐림을 염두에 두며 조리개 조임은 최대로 조이며 배경은 흐리는 것이 좋습니다. 확대 버튼 C3를 눌러 여러 송이 핀을 검색합니다. 이렇게 핀 맞춤이 되면 꽃의 노출을 가감시켜 촬영합니다. 조리개 사용은 핀 맞춤 확인은 F4 정도에서 하며 촬영은 배경 흐림을 염두에 두고 꽃핀이 맞는 범위에서 좋은 촬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